1차로 저에게 수술을 받으신 분이 만일 2차로 다시 저에게 수술을 받으신다면 흉터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에어 장태호입니다. 지난번 비절개 모발이식 베스트 질문 모음에 이어서 재수술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1차, 2차 수술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모발이식 재수술 베스트 질문 모음. 저희 병원에 재수술을 위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올라오는 질문 5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그럼 5위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재수술을 받을 병원을 결정하시는 건 왜 1차 수술이 불만족스러웠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생착률 자체가 낮은 게 문제였다면 저는 병원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일부러 망치려는 원장님은 안 계실 거예요. 그 병원의 수술 스타일이나 어떤 과정이 본인과 잘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죠? 반면에 특정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예를 들어 헤어라인을 조금만 더 낮췄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병원에서 다시 수술 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재수술은 사실 최소 9개월 정도 이상은 지나서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1차 수술 때 무엇이 불만족스러웠는지를 파악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수술 역시 1차 수술과 마찬가지로 절개, 비절개를 모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일 1차로 절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본인의 후두부 탄력도를 자세히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1차 수술 이후로 후두부 탄력이 많이 줄었다면 또 절개를 하시는 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비절개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시겠죠? 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출근이라든지 학교를 가기가 너무 어려웠다 아시는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비절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1차로 절개 수술을 받으신 분이 만일 2차로 다시 절개 수술을 받으신다면 아무래도 흉터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무줄을 한 번 당긴 뒤에 또 당기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두피 탄력도가 굉장히 좋은 분이 아니시라면 2차 수술로는 비절개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이긴 한데 생착률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재수술을 할 때도 두피에 칼을 여러 번 집어 넣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드러운 두피에 이런 수술 기구를 넣는 게 단단한 두피에 넣는 것보다 좀 더 용이하고 모낭이 다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 차이가 정말 작고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생착률이 걱정이라서 재수술을 미루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수술이 필수인 건 아닙니다. 탈모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신데 본인이 가진 헤어라인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평생 1차 수술로 더 이상 수술을 필요 없이 잘 관리하면서 지내시게 됩니다. 반면 탈모 진행 속도가 많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엔 분명히 재수술이 필요해지실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차 수술을 받았던 부분이 아니라 그 뒤쪽으로 라인이 더 많이 후퇴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채워넣는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발이식 계획을 세우실 때는 가까운 가족이 탈모가 어디까지 진행되셨나를 확인을 하고 먼 미래의 자신의 탈모 진행 상황까지 염두에 둔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재수술을 받고 나시면 그 이전에 비해서 전반적인 상태는 반드시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1차 수술에 이식이 되어 있던 모발 사이사이에 밀도 보강을 하는 경우 기존 모가 다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크지 않다 보니까 재수술로 인해서 밀도가 보강되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당연히 상태가 좋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동반 탈락 같은 경우 재수술 시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요. 1차 수술 때 동반 탈락을 겪지 않으셨다면 재수술 때도 겪지 않으실 가능성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1차 수술에 비해서 2차 수술은 대부분 밀도 보강 의미라든지 그 약간 뒷부분을 채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밀도 자체를 저희가 1차보다는 살짝 낮게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밀도가 낮으니 두피에 가해지는 충격도 적고 출혈도 적고
그런 경우에는 동반 탈락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게 되십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살펴보았는데 궁금하신 점이 다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 이외에 재수술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